이렇게 한 바퀴 조여졌어요. 만약 너무 처음이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떼가지고 항상 처음 할때 단수링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. 그럼 이제 13번째 단은 그대로 둘러주시는 거예요. 아까 한 것대로 짧은뜨기 계속 하시면 돼요. 넣고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다 짧은뜨기 가시는 거예요. 만약 구멍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넣으려고 하지 마. 억지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멍에다 넣으세요. 편하게 넣어지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. 얘는 디테일하게 잡는 게 아니라 옷이라서 편한 대로 넣으시고 여기는 여기다 넣으시고. 그래서 구멍이 있으니까 첫 번째 편한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코 놓치지 마시고 다한 코씩 짧은뜨기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. 또. 네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어든 거. 이거 두개뜬 거예요. 짧은뜨기로. 이제 늘려주시는 거 하셔야 되는데, 이제 고리를 두개 만드세요. 두개 만들고, 첫 코마다 넣어주시는 거예요, 이렇게. 짧은뜨기로 고리 두개 만들고, 한코한 코씩 넣어주세요. 여기는 건너뛰는 거 없이 다한코한 코에 다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 늘리기가 되는 거니까. 구멍이 커지겠죠? 이런 식으로 놀려주시면 돼요. 자, 14번째 단까지 다 마무리하셨죠? 그러면 15번째 단 마무리예요, 이제. 고리를 3개 만드세요. 3개 만드시고, 다음 구멍에 또 찔러 넣어주시면,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. 고리 3개. 다음 구멍. 도안으로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되게 단순하죠. 고리 3개에서 그냥 구멍마다 짧은뜨기 하면 되는 거예요. 또 다음 구멍에.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단이 마무리됐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라주시는 거예요. 10cm 정도 남겨주시고, 자른 다음에, 이렇게. 바로 돗바늘로 마무리할게요. 여기는 빼뜨기 한 자리,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.
최대한 이렇게 어차피 얘는 여기는 다 사슬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넣었다 뺐다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게요. 다시 통과.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주셔도 될것 같아요. 귀찮지 않으시면 여기서 보통 한이 정도까지 오셔서 자르셔도 되고, 아니면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. 지금 이 시작점이 보이시죠? 얘랑 묶어서 안으로 넣어버리게. 너무 당겨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다시 당겨주시고 여기를 묶는 거예요. 한번 더. 한번더 하셔도 되고, 이렇게 한 다음에 톱바늘을 다시 끼우세요. 두 개를 같이. 다음에 통과시키고, 한번더 통과시킬게요.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잘라주시면 완벽할 것 같네요. 이 정도에서도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고. 그러면 실이 약간 들어가거든요. 여기가 이렇게 돼요. 치마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그때그때마다 느낌이 좀 다른데 얘가 좀더더 쪼여졌나 봐요.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요.